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했는데요. 이 모헤어는 가격 대비 굉장히 포근하고 부드러운 실이고요. 이거는 올 37에 레이온과 앙고라 캐시미어가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하고 전혀 까끄러움이 없는 겨울 실로 아주 품질이 좋은 실입니다. 이 두겹만으로 하기에는 좀그 약한 느낌이 있어서 가는 린넨을 한겹더 섞었습니다. 너무 가늘면은 안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옷이 이렇게 뒤틀리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린넨을 같이 섞어서 떴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5mm를 준비했습니다. 겨울옷은 외투 속에 입을 거 아니면은 약간 두툼하고 힘이 있어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실도 굵은 편이고 바늘도 굵은 편입니다. 첫단부터 바로 고무단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 단은 방향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뜨기인 경우에. 겉뜨기도 이렇게 넣어야 되지만, 이렇게 넣는 게더 뜨기도 편하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 겉뜨기도 이 방향으로, 안뜨기도 이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무단뜨기는 좀 작아도 나중에 겉뜨기로 올라가다 보면은 옆으로 좀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9단 정도 떴는데 여기서 겉뜨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옆으로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에서 한코 정도씩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코 정도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고무단은 조여들고 위는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하는 거죠. 첫 코도 항상 떠주셔야 되고, 이제 이게 고무단뜨기에서 겉뜨기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100코 정도 되니까 4코를 줄이려면 한 20코 뜨고 줄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줄이실 때는 겉뜨기일 때 안뜨기와 함께 이렇게 떠주시면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 코가 하나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안뜨기가 앞에 있고 겉뜨기가 뒤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겉뜨기로 같이 떠주시면은 한 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옆으로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네 코를 줄였지만 그래도 여기 겉뜨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안뜨기를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뒤쪽을 보면 이렇게 라인이 세 개가 올라가는데 원래 줄여주려면은 한 7코에서 10코 정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4코만 줄였기 때문에 3코 정도를 이렇게 안뜨기를 뜨면서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고, 근데 코를 줄인다는 것은 전체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살려두고 안 뜨기로 뜨면서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지면서 신축성이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이제 조끼를 뜨거나 뭐 다른 옷을 뜰 때는 무늬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뒷판은 이렇게 92코 잡아서 고무단 9단 뜨고 4코 줄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3줄 안뜨기를 넣어서 여기가 이렇게 우는 거를 이제 방지했고요. 옆선 부분은 5번을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지금 16단 뜨고 한번 13단마다 지금 줄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줄이면 줄이는 건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겉뜨기에서 항상 줄이셔야 되고요. 양쪽에 동시에 줄여줍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른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코 겹치기로 뜨면 돼요. 두코 한꺼번에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두코 한꺼번에 뜨고, 끝에 가서 또 이제 오른코 겹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5번만 줄여줘도 허리 라인이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 부분은 두 코가 남았을 때, 한 코를 그냥 빼주고, 마지막 코뜬 다음에,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해주시면은, 이게 오른코 겹치기인데, 한 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을 줄여주었어요. 지금 40cm 정도를 뜨는 동안에 5번을 줄여주었거든요. 진동 만들기 전까지 53cm 정도를 뜰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를 덮는 좀 길이가 긴 조끼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13cm 정도 더 뜨는 동안에 두코 정도 더 늘려주게 됩니다. 줄이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5군데고요. 여기서 9단 뜨고 늘리고 또 9단을 뜨고 한번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리는 방법은 역시 겉뜨기 부분에서 늘려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른데 이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한번 뜨고 첫 코를 뜬 상태에서 하나, 둘, 요두 번째 거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떠주시면 한 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왼쪽 부분에서 늘리는 거는 이렇게 마지막 코가 한코 남으면 바로 밑에 코를 끌어올리세요. 올려서 코로 인정을 하고 떠주시면은 역시 한 코가 늘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늘려줬는데 허리 라인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일자로 뜨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실 굵기나 체형에 따라서 약간 숫자를 달리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길이가 53cm 될 때까지 계속 뜨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한 8cm에서 9cm를 더 뜨면 53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진동 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이가 53cm가 됐으면 이제 진동 줄이면 되는데요. 이 가로 치수가 54cm거든요.
네, 저의 등 너비는 40cm 정도 되니까 40cm를 남기고 양쪽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7cm 정도 되거든요. 한 10코 정도 됩니다. 이쪽에서 10코, 이쪽에서 10코. 근데 이거는 진동 부분을 따로 이렇게 단을 대지 않고 바로 고무단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깨 너비 치수를 그대로 딱 맞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5코를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하시면 돼요. 2개, 3개, 4개, 5개 줄이고 끝부분을 전부 고무단으로 할 거거든요. 네, 끝두 코는 겉뜨기로 할 거예요. 끝에 두 개는 겉뜨기, 안뜨기, 뜨기, 안뜨기. 안뜨기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끝부분을 그냥 겉뜨기로 바로 뜰수 없는 거는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무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말려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려 들어가지 않게 고무단으로 해주고, 그러면 따로 여기를 코를 잡아서 단을 새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편인데요. 끝에 5코는 줄어들 코고, 겉뜨기 2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뜨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두개 하고요. 여기서 이 끝코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하셔도 돼요. 돌려서 뜨지 않고 그냥 이번 단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은 단 차이가 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5코 줄어들었고, 이제 겉뜨기 2개 끝부분 해주고요. 안뜨기 2개 들어가는 고무단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은 이제부터 이첫 코는 안 뜨고 그냥 이렇게 걸러뜨기 해줍니다. 안 뜨고 그냥 빼주는 거예요. 고무단으로 끝처리를 하고요. 줄어드는 거는 다음 단부터 겉뜨기 부분에서 5번 줄여주면 됩니다. 두 단에 한 번씩. 이렇게 안뜨기 부분에서는 줄이는 게 없어요. 그냥 원래 고무단 부분 위치 확인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돌려서 이제 겉뜨기 위치에서 줄이는데 첫 코는 이렇게 그냥 옮겨 놓으시고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잘 조여 주셔야 예쁘게 됩니다. 두 번째 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까지 하시고 이 부분에서 줄여주세요. 이렇게 오른코 겹치기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한 코씩 없어지면서 고무단인 이제 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단에 한 번씩이니까 겉뜨기일 때만 하시면 돼요.
왼쪽 부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고무단이 이렇게 보이고 겉뜨기 두 개가 보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떠주세요. 이거는 왼코 겹치기입니다. 그럼 한 코가 없어졌고요. 그냥 고무단 또 끝까지 뜨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위치에서 한 코씩 이렇게 다섯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 안 뜨기 부분은 아무것도 줄이지 않고 대신 첫코 이렇게 뜨지 말고 빼주셔야 돼요. 진동둘레를 이렇게 고무단으로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고무단 뜨기를 코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코를 새로 잡아서 뜨면은 그 잡는 위치와 코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울거나 오그라들고 작아져서 소매 부분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cm 정도 떴는데 여기서 이제 어깨 되돌아뜨기를 할 겁니다. 파란색 핀 있는 부분이 이제 목선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깨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핀 위치로 돌아와요.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두단더 떠지게 되고요. 또 여기보다 여기가 두단더 떠지게 되니까 높이 차이에 의해서 어깨 경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깨 경사는 예쁜 옷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영상에도 제가 여러 번 되돌아뜨기를 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돌아뜨기를 지금 여기쯤에서 어깨가 마무리된다면 되돌아뜨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이 끝부분에서 되돌아뜨기를 하면은 계단 모양이 생겨요. 아무리 되돌아뜨기를 예쁘게 처리하려고 해도 그래서 미리 좀한 다음에 위에 서너 단을 더 떠주셔야만 매끄럽게 처리가 돼요. 시작 부분은 똑같이 하시고,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핀 위치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를 뜨지만 코를 빼지 않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 코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나중에 이두 개를 한꺼번에 뜨시면 됩니다. 또 반대편 위치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뜨기 두 개의 위치 중에서 끝에 있는 곳까지 가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뜨되 이 코를 빼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다시. 그리고 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역시 나중에 이 코는 다시 한꺼번에 뜰 겁니다. 안 뜨기 차례니까 뜨기 떠주시고 다른 거는 똑같이 뜨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핀의 위치 여기서 돌아갑니다. 뜨고 이코 빼지 말고
돌려서 이쪽으로 실 위치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주시고 다시 목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번 돌아뜨기 했고요. 이쪽에서 두번 되돌아뜨기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한 서너 단더 떠주세요. 이때 가다가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는 코가 보이면 같이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두 단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경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여기도 두 개가 한꺼번에 걸려 있는 좀 다른 코와 다른 모습으로 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시고. 여기는 이제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쪽으로 갈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한꺼번에 떠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경사가 이만큼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체 길이는 지금 21cm인데 이 길이가 23cm를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이 너무 커져버리면 허리 라인까지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체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66을 입는데 23c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줄더 뜨고 목 부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뜨기를 하고 이만큼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제 목선을 줄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목선이니까 목선은 이렇게 그냥 덮어씌우기 하시고요. 자, 반대편으로 건너왔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편 어깨선이잖아요. 그냥 끝까지 한번 가시고, 이 목둘레선, 뒷목둘레선도 약간 경사가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 가면서 두번 정도 줄여주겠습니다. 끝에 와서 이렇게 한코 줄여주세요. 두 개를 한꺼번에 떠서. 한꺼번에 떠서 한코더 줄이고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면 뒷목 둘레가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이라도 있어주면은 옷태가 훨씬 더 매끄럽고 예쁘게 만들어져요.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 앞판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좀 길게 남겨놓고 잘라주시고요. 이쪽 편도 같이 떠주세요. 아까 이쪽으로 가다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한코 줄여주세요. 그리고 역시 시작할 때두코 여기도 한꺼번에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뒤 어깨선과 목둘레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28cm 정도 되는데 여기 겉뜨기로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3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66 입으시는 경우에는 단 포함이니까 30cm 정도 나와야 되고요. 이게 오른쪽이니까 꼬리 있는 부분이 오른쪽 옆선이 되겠고요. 여기가 앞단이고 여기는 첫 코를 뜨지 않았고요. 여기는 첫 코를 떠주셔야 됩니다. 이제 고무단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는 고무단을 계속하고 여기는 이제 겉두기로 뜰 거예요. 근데 두코 정도를 줄여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무단으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겉두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쯤에서 한코 줄여주고요. 여기서 한코더 줄여줄게요. 그러면 이게 60코니까 지금 58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은 안뜨기로 떠주시고, 앞판은 좀 신경 써서 뜨셔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이니까 단추구멍 만들으셔야 되고요. 왼쪽은 뒷판처럼 주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또 뒤에는 두번 늘리고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두코 남겨놓고 하나 빼고 이렇게 뒤에 코를 덮어씌우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 13cm 정도 떴는데 첫 번째 단추구멍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뜨시고 여기서 바늘 비우기를 하세요. 이렇게 한번 걸어주는 거가 바늘 비우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뜨시는데 이때 안 뜨기 겉뜨기 순일 때 뜨시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단추구멍 위치 반대편에서 지금 뜰 때는 고무단 순서대로 이렇게 떠주시고 아까 바늘 비우기를 한 코로 인정을 하고 떠주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고무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단추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13단을 떴고 두 번째 옆선 줄이기입니다. 저는 단추구멍 이렇게 4개 만들었고요. 간격은 22단 간격입니다. 구멍 만들 때그 단은 빼고 간격만 22단이고요. 옆에 뒷판하고 똑같이 5번 줄이고 2번 늘렸습니다. 진동은 뒷판보다 두코 여기 더 줄일 거예요. 처음에 줄이는 거는 두 코고 올라가면서 줄이는 것도 한번더할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거는 이쪽은 진동 줄이면서 바로 이 고무단의 개수를 조금씩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겉뜨기일 때만 고무단을 두 개씩 늘려주는 거예요.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돌아올 때마다 한 쌍씩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단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코수는 변함이 없어도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조여두니까. 그러면서 약간 목선이 파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에 이렇게 쫙 붙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온 맵시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단추는 목까지 이렇게 채우는 단추가 아니라서 그냥 여기까지 단추구멍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와 안뜨기를 한번더 해주시면은 고무단 분량이 이제 늘어났죠, 요만큼. 안뜨길 때는 그냥 뜨시고 겉뜨기일 때만 두 개씩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앞판 진동 부분 줄이는 방법입니다. 덮어 씌우기를 7코 하고요. 겉뜨기 둘,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예요. 그러니까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둘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있다가 남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해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겉뜨기 두 개로 끝납니다. 진동 파이는 곳이 뒷판과 앞판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앞판이 더 많이 파여야 됩니다. 그래서 뒷판은 5코 했는데 여기는 2코 더 해줬고요. 여기 줄이는 것도 뒷판보다 한번더 줄여주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안 뜨기일 때는 그냥 떠주는 거예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게 없이 또 겉뜨기일 때는 겉뜨기, 안 뜨기일 때는 안 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원래 앞단이고요. 여기 두개 늘어난 거 그대로 곰뜨기로 해주시고, 요번에 또한 쌍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진동 부분 왔는데, 고무단뜨기 안쪽에서 이렇게 한 코씩 줄이는 거를 겉뜨기일 때만 합니다. 6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무단 면적을 넓혀 왔는데 여기에서 멈췄어요. 여기까지가 24코인데 여기서 한번더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23코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겉뜨기로 끝나면서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고무단. 그 다음에 이건 23코니까 한코더 줄이면 22.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고무뜨기, 여기도 고무뜨기, 그 다음에 여기는 겉뜨기로. 여기서부터 20cm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쯤에서 한번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이 어깨선을 3등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처음에 여기서 가서 여기까지 가서 돌아오고 다시 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왔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이쪽을 지나갈 때 이거를 한꺼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런 코를 만나면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셔요. 이렇게 어깨선이 진동 쪽에서 목 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죠. 이제 이 길이가 뒷판의 길이하고 같아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단 차이에 의한 구멍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되돌아뜨기를 끝부분에서 안 하고 이만큼을 먼저 한 이유는 나중에 여기 이렇게 계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부분에서 하면 두 단씩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뒷판의 어깨 부분과 앞판의 어깨 부분을 같이 연결할 거예요.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는 나중에 여기로 연장해서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줄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뜬 다음에 어깨선 부분에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떴는데 이 실은 끊지 말고 놔두시고 연결할 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실이 방향이 이쪽으로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게요. 항상 두 코씩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먼저 번 코와 지금 새로운 코 하나를 같이 걸어서 빼주고요. 그다음 이제 뒤쪽으로 가는데 이 순서가 처음에는 한 코만 넣어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코씩 넣어주셔야 됩니다. 고무단뜨기이기 때문에 먼저 코와 요번 코. 근데 순서가 겉뜨기, 안뜨기 이 순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요번에는 아까 요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죠? 하나, 둘. 요번에는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코로 생각하고 걸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야만 겉뜨기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렇게 아래 할 차례죠. 그러면 아래 부분도 아까 두개 한꺼번에 걸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안뜨기, 겉뜨기 이 순서면은 이렇게 떠야 겉뜨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걸어주시고 고무단뜨기만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아까 먼저 코, 이게 나중 코.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고무단이 끝났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 코씩만 하면 돼요. 안뜨기, 겉뜨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고무단뜨기를 한 코씩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요. 여기가 많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고. 이때 실을 너무 많이 당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걸 메리안스 입기라고 하고요. 이은 표시가 전혀 나지 않아요. 뒤쪽도 시접이 안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뜨기가 있으니까. 이게 앞단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뒷목선에 붙여줄 거예요. 왼쪽 앞판도 같은 방법으로 뜨셔서 이렇게 어깨 연결한 다음에 카라를 연장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단과 카라 부분을 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겉쪽이고요. 이 부분 꼬맬 때는 안쪽에서 꼬맵니다. 다른 거는 바깥에서 연결을 하는데 여기가 뒷목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두 개가 만나는 곳인데 약간 이렇게 짧다고 생각되는 만큼만 뜨세요. 나중에 이게 연결하면은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붙여놓고 이쪽도 여기까지 이제 붙여놓고 이 부분은 이쪽 방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꿰맵니다. 실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두 코를 먼저 빼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을 겉뜨기 안뜨기일 때 이렇게 한꺼번에 빼주셔요. 이렇게 이게 겉뜨기 여기서 봤을 때 겉뜨기 안뜨기니까 이렇게 두 코를 빼고요. 이게 두개 한꺼번에 역시 여기서 걸어서 쪽으로 나오는데 역시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고무단대이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만 여기가 벌어지지를 않아요. 실이 이쪽이니까 반대편으로 하는데 겉뜨기가 위로 오도록 위에서 집어넣고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 넣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 한 아래 한 번, 위에 한 번. 역시 이 방향으로 넣어야만 이 겉뜨기 모양이 살아있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넣어서 당겨주시고 두 개가 같이 걸리도록 하세요. 요거 요거 이렇게 두개 같이 걸리도록 하고 저 안뜨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셨지만 이렇게 옷이 이렇게 걸어놨을 때나 입었을 때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는 반대편 코를 한번더 걸어서 이렇게 조여주시고. 지금 여기 붙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뒤쪽에서 실 마무리하고요.
고리가 이렇게 두 개씩 걸리도록 걸어야 됩니다. 첫 코를 전부 떠줬기 때문에 고리를 두 개씩 걸게 되면 튼튼하게 꼬매집니다. 옆선 줄이실 때 일정한 간격으로 줄이셨으면은 앞뒤가 이렇게 만날 때 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미는 여기가 이렇게 같이 줄면서 예쁘게 돼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만나겠죠, 이렇게.